한 약국입니다. 사람들로 붐비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계산대로 향하는데요. 가져온 물건을 주섬주섬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. 할머니가 와서 두 달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복대하고 무릎 아대를 골반이 안 좋아가지고 구매를 해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.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갖고 왔다.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사용할 사람이 없어졌다며 두 달 전에 산 물건을 가져온 건데요. 보니까 우리 물건은 맞기는 맞잖아요. 자기 이제 가방에서 꺼낸 거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영수증을 다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없다.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약사가 더 이상 따져묻지 않고 고민 없이 환불을 해줍니다. 할머니가 받아간 돈은 모두 5만 천 원. 환불을 받고는 유유 약국 문을 나서는데요. 할머니가 가져온 물건을 다시 진열장에 가져다 놓는데 그런데 진열장 쪽으로 다가간 약사는 그 자리에서 얼음장처럼 굳고 말았습니다. 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놀란 것일까?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, 느낌이. 그래가지고 CCTV를 돌려봤죠. 할머니가 들어오기 30분 전으로 CCTV를 돌려보겠습니다. 바깥에서 서성이며 한참 동안 약국안을 살펴보는데요. 약사가 바쁜 틈을 타 자연스럽게 약국안으로 들어오는 할머니. 사람들은 눈을 피해 구석의 진열대로 다가가더니 자연스럽게 가방 안에 물건을 쓱 집어넣습니다. 순식간에 일어난 일. 그리고 또 하나를 쓱 집어넣는데요.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곧바로 계산대로 향합니다. 이 모든 게 약사가 안에서 약을 주재하는 동안 일어난 일. 아무것도 모른 채 약사는 돈을 내준 것인데요. 할머니, 할아버지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구나.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. 특수한 사건이긴 했어요. 과학수사반에서 나와서 그날 감식 수사를 했고요. CCTV도 담당 현웅사한테 다 인계가 된 상황이고요. 이와 같은 유사 범행이 전라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